열심히 잘하죠? 아유, 화면도 바꿔주고. 거기 끼지 말면 안 돼, 끼면 안 돼. 조용한 노래로 시작하고, 조금 이따 열정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야,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더운 날씨 얼마나 덥겠어요. 그죠? 저희도 이렇게 더운데, 방댕이도 아프시겠고. 그럼 우리 엿 먹고 시작할까? 그리고 여수 먹어야지. 한 번 탔죠, 뜨거죠. 사실 여름에 엿먹기 좀 그렇죠? 근데 이게 당이라서 이게 정말 설탕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뭐 칼칼하실 때 물 드시잖아요. 이거 하나 드시면 진짜 제 거짓말 하는 게 그 엿을 팔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번씩 드셔보세요. 정말로 칼칼한 게 다 해소되고. 또 왔네, 우리 언니? 어?
오늘 쉬는 날이죠? 예? 쉬는 날이야. 아유, 자주 와. 우리 끝날 때까지. 그럼 노래 한 곡 주세요, 단장님. 체력하고 경리해.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주니까 힘이 납니다. 뭐 한다 그랬지, 내가? 예? 제가 뭐 한다 그랬어요? 예? 아우, 고맙습니다. 돈이 안 보여.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나는 걸로 어떻게 하라고요? 조져봐. 신나는 걸로 조져보래. 근데 조지는 게 뭐예요? 아우, 나 몰라서 그랬는데. 열심히 하라는 거겠죠? 신나게 그 여태로 갈까요? 장구 치면서 할까요? 어? 어째 반응들이 없고, 그냥 땀도 막 흘리네, 그냥. 저희가 이렇게 땀은 흘리지만, 조금 뒤에는 이게 땀이 시원한 냉장고 역할을 합니다. 진짜로. 땀 흘려보셔서 다 아시죠? 열심히 하면은 그 대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아까 뭐 한다고 그랬지? 우리 오라버님이? 예, 네, 신나게 해가지고 제가.
식으니까 시원해졌어요. 이제 이제부터 그냥 마음껏 해도 돼요. 막 부려 먹어. 예? 저희 각설이 막 부려 먹어요. 왜냐면 대리만족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누가 뭐 재롱잔치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죠? 사회도 어렵지만은
가정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경제 이런 거 절대 안 보네. TV도 안 보고 나만 열심히 살만 티야. 그죠? 맞죠? 어, 그러면은 그거 할까? 세월아 청춘아, 나 이 노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 여자키에서 반키 올려봐요. 어, 그래도 세월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세월아 청춘아, 가든지 말든지 나는 열심히 살겠다. 어, 차렷한 것정리 맞습니다. 박수! 며칠 몇 기회도 힘없이 살아온 인생 그런데요 밀려가는데 저혼자 마음의 사랑을
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웃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십니다. 건강하세요. 아, 좋습니다. 예. 야, 우리 언니들은 선글라스를 껴가지고 눈동자를 볼 수가 없어. 나를 보는 건지 누구를 보는지 알 수가 없네. 뒤에 있는 우리 덕질을 보는 건지.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거 할까요? 네, 우리 오라버님들이 좋아하는 축풍냥 한번 해볼까요? 축풍냥. 축풍냥 하나 주세요. 이승국이가 누가 불렀어?
정말 오늘 진짜 여러분들 웃는 모습이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희가 그냥 여러분들이 힐링해야 되는데 제가 힐링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할까? 우리 오라버니들 좋아하는 거? 오라버니 한번 하자, 오라버니. 오라버니 이 소리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남성분들이요. 그래서 오라버니? 기분이 좋아요? 예? 아니야, 나 38분 아니야. 비밀인데, 응? 31살이요? 까부지 마라, 지금한테 잘해라. 오라버니 한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쁘십니다. 딱 연희도 앞에 앉아서 있었으면 좋겠다. 아유, 그냥 우리는 여기 앞에 이렇게 그냥 다 그냥 비싸게 분들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혹시 와서 앉아있을 생각 없으세요? 어? 혹시 셋이서 오셨어? 응? 아, 정말요. 남자친구도 들어보지 없어요? 어때요 여기? 우리 단장님도 있고 여기 사계절 품바님도 있고 저기 덕질이 품바님 진짜 멋있는데 조금 이따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이렇게 글로벌 댄스 품바 각설이 덕질입니다. 언니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박수도 없고 앵콜 이렇게 했는데 어디 누구 눈치 보고 있어요? 눈치 보지 마라. 이런 데 와도 눈치 보면 안 되지. 얼마나 좋아요.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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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이뻐서 그러는 거 괜찮아 하든지 해. 그러면은 제가 뭐 할까요? 가이치면 한번 할까요? 그 집업 한번 할까요? 그 집업 정말 좋아하시더라고. 그 집업 한번 합시다. 이제 여자 개그 팍 올려서 가위치면 살까? 그래요. 나중에 근데 가위질하는 게 전문이네. 먹어서 들으셨죠? 그럼 그거 합시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구절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위에 올려가지고. 고맙습니다. 요거는 제 노래입니다. 마디 이렇게 꽃으로 해가지고 9월 9일날 이렇게 꽃이 핀다고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고마워요.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니야. 잘 먹겠습니다. 보관해놔 먹지 말고. 그리고 여기 붓도 세팅하고 붓도 세팅하고 그래. 좋다. 열정도 있으면 여름이죠? 여름 이제 시작됐네. 그럼 우리 한번 박강수도 하고, 좀 날씬한 분들은 박강수 있거든요. 요거 해야지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
그래도 우리 여성분들이 대세는 대세요. 그죠? 남성분도, 우리 각설이도 여성분들이 대세요. 어, 자고로 여자들이 없으면 절대가 안 되네. 맞죠? 어, 그거 할까요? 네, 북치면서. 카스바의 여인, 그거 하나 해줘요. 아직 조금만, 아직 준비 안 됐네요. 오늘 그냥 인사도 하고. 여기 신발도 하나 갖다 주실래요? 네? 올려줘, 올려줘. 왜냐면 소리가 지금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톡톡, 우리 단장님 닮아가지고 톡톡 소리가 나. 제가 단장님 막 놀리는 재미를 살아요. 예? 네? 됐어요. 우리 단장님이 이것도 다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제 키에 맞게. 얼마나 좋아하고요. 세상에. 여자는 자고로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남자 다 시키라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그냥 이거 살까봐 그냥. 네, 카스바 여인 보여드리겠습니다.
쓰러지겠다. 고맙습니다. 비누 팔까? 어, 그래요?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모두들 신이 나서 힘을 주지만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면 노래한다 분단장하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분 현란하게 못 쳐도 토닥토닥 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편안하게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니죠? 감사합니다. 그럼 요즘에서 뭔 노래를 할까? 어르신이 뭐 듣고 싶은 거 없어요? 당신이 좋아. 당신이 좋아? 당신이 좋아. 당신이 좋아? 어? 그 혼자 할까요? 당신이 좋아 한번 하겠습니다. 차렷. 같이 할까? 둘이 듀엣 할까요? 덕질하고 같이 하려고? 같이 갖다 올리지. 쟤 할 줄 알아? 아이고 겁나게 잘해요. 나도 별 나가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혼자 하는 거보다 둘이가 낫지. 당신이 좋아 같이 할게요. 아니 혼자 하는 걸 바라면 내가 안 나가고요. 아니 이왕 나온 김에 그냥 같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야 이게 같이 나가야 돼. 그래야 이제 돈도 더블로 받거든요. 나는 안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바보야. 아, 그래 또 줄 거 아니야. 아, 진짜 고맙습니다. 올 때마다 많이 쓰셔가지고 돈을 잘 보시는가 봐요. 밤을 새로 하고 오셨는가 봐요. 잘 나왔다. 그 자동차 살 걸 여기서 다 쓴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어, 예.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고맙습니다. 이렇게 걸은 거를 연습해가지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돈 떠가지고 노래. 노래 한 곡 더 할까요? 예? 네? 네? 아우, 반가워요. 고마워요. 거기, 난, 거기 앉아서 박수 치시는 분은 좀 고맙더라고. 왜냐면 다 먹는데 바쁘지. 여기 쳐다볼 시간이 없거든요. 뭐 노래를 할까? 천년지기 한번 할까요? 천년지기 한번 주세요. 천년지기.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막 돌이 고개 사랑아? 이면적인 노래
아, 그래. 그래. 천년지기하고 사랑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안 되시오? 사랑하네 사랑하네
감사합니다. 아유, 이번에는 이제 한 번만, 예, 한 번만 사람을 찾아주시라고 내가 음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준비됐나요? 한 번만. 저랑 뚜이스로 덕질이 품바 모시고 하는데 박수 많이 크게 주시고 두 곡 연타를 주세요. 예. 야, 그거 한번 합시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 예, 김수희 노래인가? 그 노래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저희가 있고 저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준비됐으면 주세요. 계획이 없는 것 같다 보니까 찍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찾는데 준비됐나요? 생각하고 격리 고맙습니다. 그거 혹시? 네? 초등학교 졸업 안 해가지고 못했는데 이미 우리 가을이죠? 봤어? 하긴 근데 초등학교는 국민학교잖아. 네. 그래도 우리 식구들이 다 모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우리 그냥 다른 품바가 나와도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차릇하고 경쟁 이제 나오겠지 뭐. 네. 아직도 모르냐?
그럼 다른 거 할까? 아유 세상에 글자가 너무 길어서 그런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아 맞네. 좋다. 노래 한 번 하고 네, 덕질이 품번님 모시겠습니다. 이번엔 뭔 노래 할까요? 아 그러면 나빠 하나 줘요. 나빠. 그래도 신나는 걸로 한번 해서 인사드리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제가 누구라고요? 네, 언니분은 모르잖아요. 제가군요. 저는 최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니 이거 말고 유지나 이지나 아유 맨날 하는데 맨날 까먹고 그냥 하여튼 대고 빨리 나쁜 거 맞나봐. 미안해요 단장님. 자